아, 요즘 군것질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저처럼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마르면 안 돼요. 한小喜超 real 素颜敷面膜直播，严肃劝粉丝别像自己一样瘦。 라이브는 왜 안 해주냐고. 일어나자마자 갔습니다. 그래서 꼴이 조금 버지겠지만 양해해 주시길. 超级宠粉的人气女演员韩韶禧才起床就开直播和粉丝闲聊。 비염이 있어서 아침에 목소리가 좀 이래요. 아픈 거 아닙니다. 원래 그렇습니다. 생얼이에요? 네. 자고 나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.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제발 이별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시간이 답이에요. 어쩔 수 없어. 본인을 좀 더 사랑해주세요. 폴더폰을 샀습니다.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. 네, 이게 사실 갤럭시 2 폴더폰인데 카톡도 되고 다 되거든요. 다만 느릴 뿐. 이걸로 찍은 사진 중에. 그리고 이 버튼 누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. 그래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느리니까 맨날 인스타그램 보고 나서 3분 뒤에 또다시 인스타그램 켜서 저 보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연락 오고 주고받고 통화하고 그런 것만 알아서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. 아, 요즘 너무 군것질이 땡겨서 자꾸 단것만 먹어. 초코파이 막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요즘 피부가 썩었어. 딥피트 아직 못 봤어요. 아, 요즘 군것질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. 그것만 참으면은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데 자꾸 단게 땡겨가지고. 저처럼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마르면 안 돼요.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내면도 내면이지만 외관을 비추는 일이기 때문에 살을 빼는 거지,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정상 체중을 유지했을 거예요. 절대 위의 관점이 마르고 뚱뚱해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. 물론 뭐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나한테 딱 맞으면 좋겠지. 근데 그래도 그걸 자기의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제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. 그리고 마르다고 다 예쁜 게 아니야. 건강해야 예쁘지. 예뻐 보이지.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. 하얀 거야, 나? 저도 이제 화보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어쨌든 화면이 실제보다 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말리는 게 있긴 한데, 그게 아니라면은 2시에 알람을 왜 설정해놨지? 신기하다. 라이브 끄라는 알람인가 봐요. 여러분, 그럼 저는 이만 휴식을 취하러 가보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, 다들.